달걀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저 키핑장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 키핑장 밖에 있었던 제 다육들이 약한 애들이 다 냉해를 입어갖고 이 목대가 괜찮아? 세상에 이 로즈마리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서리를 맞은 거예요. 서리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졌었나 봐요. 여기도. 와,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여기서 처음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추위에 강한 애들은 다 버티고요. 약한 애들은 다 지금 냉해를 입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악무. 이거 은행목이거든요. 이 은행목 지금 냉해를 입었고요. 이 보니까 사탕금도. 여긴 다 냉해, 여기는 괜찮고, 일부만 괜찮고. 얘는 수미 밑에는 뭐 거의 다. 얘는 괜찮았어요. 얘는 지금 괜찮고. 이 꼬집판에, 아, 이 와중에도 깍지가 있어. 와, 얘네 다 죽었어. 얘네,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깍지가 있었네, 얘네들은. 너는 깍지, 이제, 뽑아서 버리고. 이게 다 죽었어, 이 꼬지가. 추워가지고. 어머, 웬일이야. 우리 엄마 이런지 모르실 텐데, 지금. 엄마가, 정말, 얘는 다 죽었어. 이거 보세요. 어머, 얘는 뭔지를 모르겠어. 이 꼬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완전, 아니 무슨 10월달에 냉해야. 근데 이 와중에 해리 왓슨은 괜찮아요. 이 잎은 문제가 있는데 엄마 잎은 냉해를 입었는데 해리 왓슨 자체는 괜찮아. 얘는 지금 샴페인이거든요. 아, 샴페인인데 얘도 갔어. 얘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이제 아까워 죽겠네. 이게 뭐지? 이거 에게리아인데 에게리아는 괜찮아. 얘는 괜찮네. 이 완전 물, 완전 물이 됐어요. 애들이 진짜 깜짝 놀랐나 봐.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세상에 거리대는 괜찮다고 제가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데 여기가 양주예요. 양주인데 저는 제가 있는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야? 저는 이렇게 얼려본 게한 번도 없었거든요. 얘도 완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진짜 너무 놀름. 정말. 그리고 얘는 또 괜찮아. 이 꼬집한 애기들, 어떡해. 이거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키운 건데. 여기 꼬집아 샴페인 애기들도 다못 버텼어요, 지금. 어머, 우리 엄마가 이거 진짜 애지중지 키운 건데. 어머, 웬일이야. 이 꼬집들 다 죽었어. 어떡해. 이 샴페인, 어머, 이거 먼로야, 먼로. 어머, 나 진짜, 너무 슬프다. 먼로. 와, 얘는 뭐였지? 어머, 이 얘기도 완전, 얘기 보니까, 지금 추웠잖아요. 그때 완전히 다 이렇게 된것 같아. 근데 이 와중에도 강한 애들 있거든요? 완전 물탱이 됐어. 얘가 멘도사예요. 멘도사 강해요. 이 창도 버텼네. 근데 먼로가 뭐 애기라서 그랬나? 먼로도 강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이게 아마 용월 뭐이 정도? 그리고 러블리 로즈 버틴 거 보세요. 러블리 로즈. 이 같은 입꼬지판에 얘가 못 버티고 요거 애기 하얗게 지능이 변한 거 보세요. 여기 입꼬지판에 러블리 로즈가 아 애기들은 죽었고 요 정도 큰 애기들은 살았네요. 다이솔들은 다 지금 괜찮고요. 뭐 진짜 못 살아. 여기도 바위솔은 지금 버텼고 이쪽에 입꼬집한 러블리 로즈들은 괜찮은데 여기 지금 애기들이 지금 못 버티고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투명하게 여기 입꼬집한도 진짜 처참해. 여기도 이거 다 죽었어. 이거 다 죽고 얘네들도 러블리 로즈 살아 있어. 누다 살아 있고. 이 발디 살아있고. 지금, 요거는 보니까 라울 같은데, 라울 못 버티고. 라울도 지금 못 버티고. 창은 괜찮고. 아, 진짜. 와, 정말. 아! 이 난도.
이 난도 완전 냉해를 입어갖고 어떡하냐. 바위솔 괜찮아. 어머, 여기가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얘네들은 지금 콩난들 괜찮고. 어머, 어떡해. 아이고야, 어떡하냐. 여기도 세상에, 이 여기까지도 칼바람이, 수연이 못 버티고 취솔송은 버텼어요. 노경하고 얘네들은 버텼네요. 노경하고 지금 요 얘기도 버티고. 아, 이 세르시스 금이 완전 웬일이야. 아, 그래서 이불을 덮어준다고 농장 사장님들이 그러셨구나. 바람이 좀덜 타는 이쪽은 좀 괜찮고. 이거 어떡하지? 목대를 좀 잘라보면 좀 괜찮나? 목대는 좀 살아있으려나? 와, 밖에 있는 애들 다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러지? 근데 이 와중에도 똑같은데도 버틴 애들이 있고, 얘도 버텼어요. 얘도 버티는데, 비닐 하나만 쳐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좀 꽂아주고. 와, 정말. 저는 이런 거 진짜 처음 당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경험을 지금 처음 해요. 다육들을 막 이렇게 10월 달에 냉해를, 얘도 괜찮다. 10월 달에 냉해를 입혀가지고 서리를 맞아서 이렇게 했죠? 와, 정말. 야, 진짜 이 입꼬지들 진짜 키우려고 정말 오랫동안 건수했었던 애기들인데. 뭔 노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진짜 이거를. 판이 완전 다. 저희 친정엄마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시겠네. 얘네들 햇볕 보고, 응? 햇볕 보고 지금 크라고 거기다 내놓은 건데. 완전히. 진짜, 어우, 세상에, 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샴페인, 완전. 어떡하냐. 지금 막. 와우, 정말 전 10월달 서리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와, 정말 너무 무섭네요. 홍매화인데 이거, 진작 빼주. 이 홍매화를 어떻게 키운 건데? 아, 아까워.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입꼬지로 키운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 와중에서도 살아있는 애도 있고, 얘네들, 지금 이렇게 죽은 애들도 있고. 얘는 화재랑 이런 애들은 또 추위 엄청 약하거든요? 이런 애들도 지금 살아있는 애도 있고, 일부 죽은 애도 있고. 아이고, 여기에서도 그냥 깍지가. 진짜. 이러고 싶니, 깍지들아. 자, 이렇게 제가 거리대에서는요, 웬일이야. 거리대는 제가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노숙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네. 이 워터멜이 완전 다 얼었어. 워터멜이 여러분, 완전 다 얼었어요. 워터멜이도 홀랑 다 얼었고. 근데 라디칸스는 괜찮아. 라디칸스들은 다 괜찮고. 얘도 괜찮아요. 한옥송로. 이 초콜릿 금도 괜찮고. 지금 보시면서 이 탱고도 얘는 갔는데 다른 애들 위치가 바람을 덜 타는 위치였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바람을 더 타는 데냐 덜 타는 데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 제가 제 키핑장, 여기가 양주거든요. 양주 키핑장에서도 냉해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와, 진짜 거리대는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10월 달에 저 냉해 입은 거 진짜 처음이에요. 와, 정말 위치에 따라서 밤 기온 온도를
그러니까 어디는 살얼음이 얼었다 이런 제가 댓글을 보고 어머 진짜 이렇게 했더니만 정말이죠. 뭐 그게 거짓말이었겠습니까마는 제거 다육이 보고 저 진짜 깜놀했어요. 깜놀. 진짜 이렇구나. 자, 그 키핑장 안쪽의 다육들은 괜찮을 거예요.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와 이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와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 고꾸라진 애들이 있으니까. 와 진짜 잘 키워가지고 이제 진짜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내놓은 것도 처음이고 여기 위치에서 키핑을 한 것도 지금 처음 겨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이렇게 냉해를 입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화분 진짜 너무 속상하다. 아 정말 이거를 들여놔야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꿈에도 못했습니다. 아유, 여기도 그냥 영상 삼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일기예보를 한번 봐야 되겠네. 와, 진짜 여기 광사동 지역이, 그동안 몇 도였었는지, 밤 기온이. 와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겨울 냉해 체험 꼭 미리 한거 같죠?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보실 거는, 이 와중에도 똑같이 얼었는데도 괜찮은 애들이 있다는 거. 그 애들은 좀 추위에 강하다는 거. 아이고야, 애기야. 추위에 좀 강한 애들이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얻어가는 정보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지역마다 이제 옥상에서, 다 여기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 지금 같이 이렇게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냉해 입은 다육이 소식 여기에서 전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